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예, 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조선시대를 진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막 선사시대부터 진도를 막 나가면서 언제 조선 나가나 그랬는데 드디어 오늘 조선시대가 시작이 됐네요. 아직은 이제 정치사만 일단 쑥 진도를 나가고 있지만 조선시대까지 쭉 나가고 이제 근현대사 부분 앞부분 좀 하고요. 아, 근현대사를 하기 전에 조선시대까지 경제사회사, 문화사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끝부분 이제 근현대사 부분도 진도를 나갈 건데 자, 조선의 건국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조선의 건국부터 왕 부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성종까지. 그러니까 성종까지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좀 앞부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세 앞부분.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 앞부분 왕까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은 제가 지금 못 읽고요. 설명을 다한 다음에 질문 시간에 한번 채팅창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건국부터 자,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 자, 조선의 건국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려 말 부분에 나왔던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자, 신진사대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진사대부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정계에 진출한 애들이고, 출신이 좀 지방 세력이에요. 지방 향리 자제들. 우리가 고려 말을 생각해 봤을 때 고려 말은 권문세족들이 되게 득세하고 있었고, 기왕후의 막 기철, 이런 기억나시죠? 기왕후 세력이라던가, 이런 권문세족들, 이런 부원배들, 권문세족들이 도평의사사를 장악을 하고, 왕권은 되게 약했고, 결국 국민왕이 개혁을 했지만, 국민왕의 개혁이 결국 시해됨으로써, 죽임을 당함으로써, 신돈도 죽고, 국민왕도 죽음으로써 실패됐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왕의 개혁이 실패하고 나서, 이제 다시 권문세족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뭔가 이제 고려 말에,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신진사대부가 두 개로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죠. 이게 좀 오래 쓸수록 흔들흔들거려요. 자, 신진사대부가 두 개로 두 세력으로 나눠지게 돼요. 좀 급진적이고 이게 좀 혁명하자, 혁명을 일으키자 했던 혁명파와 뭐 혁명파라고 하기도 하고 급진파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교재에는 급진파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뭐 급진개혁파, 혁명파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온건개혁파. 제가 짧게 온건파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혁명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냐면 역성혁명을 하자. 이제 고려 왕조는 더 이상 끝났다. 아예 새 왕조를 개척하자. 이게 바로 역성혁명을 주장하는 게 혁명파죠. 역성혁명을 주장했다. 그래서 혁명파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혁명파는 아예 토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전면적 토지개혁. 저 전면적 토지개혁에 찬성했다.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자,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혁명파는 누가 여기에 들어가냐면 최근에 드라마에 나왔던 정도전. 솔직히 정도전이 조선시대에 거의 웬만한 시스템 구축했다고 보셔야 되죠. 태조 이성계는 이제 왕으로 올린 거지, 이성계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된 것뿐이지, 나라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건 솔직히 정도전이에요. 조선의 앞부분 틀은 거의 정도전이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정도전, 권근, 뭐 조준 등이 역성혁명파, 이런 혁명파에 들어가는 것이고, 온건파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지 않고, 고려왕조는 유지하자고 주장을 해요. 고려 왕조를 배신할 순 없다.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라는 쪽이고, 이런 전면적인 토지 개혁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건파 쪽 신진사대부들은 어느 정도 토지가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토지가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이었고 좀 이미 정권을 좀 잡은 애들이었어. 그러니까 국민왕 때 정권을 좀 잡은 애들. 자기네들은 이제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토지 제도까지 바꾸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고려 왕조를 이렇게 부정하지 않은 유지하는 쪽.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정몽주. 뭐 길재. 이색 등등. 정몽주 기억나시죠? 선조교에서 끝까지 이런
충신으로서 절의를 지켜가지고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혁명파와 온건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결국 누가 손을 잡게 되냐면 혁명파가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게 됩니다. 바로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와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신흥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 큰 사건이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게 돼요. 자, 위화도 회군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다면 이제 원나라가 망하고 중국이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명나라가 갑자기 그러니까 국민왕 때는 명나라랑 되게 잘 지냈어요. 친명 정책을 했었는데 국민왕의 개혁이 실패하고 나서 국가적인 분위기가 친명에서 다시 권모 세력들은 친원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친명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너네 예전 천령 이북의 땅, 쌍성 총감부 땅은 원래 원나라의 땅이었으니까 우리한테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천령 이북 땅을 돌려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노란색으로 따로 써볼게요. 자, 위화도 회군 같은 경우에는 명예, 천령의 설치 반발해서 천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천령 이북의 천령이라는 그 명나라의 그런 기관을 만들고 땅을 다시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이것에 반발해서 이제 최영 장군이 요동정벌을 주장합니다. 근데 최영 장군은 요동정벌을 주장을 했지만 이성계는 반대했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 국가가 지금 외구에다가 홍건적에 이어서 외구의 격퇴에 지금 막 정신없는 분위기에 우리가 요동까지 치게 된다면 우리가 외구의 격퇴를 또 외구한테 또 침입을 당할 거다.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 명나라를 치는 건 명나라가 너무 대국이고 명나라를 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성계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성계 사불가론이라고 해서 최영 장군과 맞서게 되죠. 사실 그리고 최영 장군과 이성계는 이때 좀 권력을 잡은 두 세력으로서 맞서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이성계가 훨씬 어렸죠. 최영이 훨씬 나이가 많았는데 이성계는 뭔가 최영을 쫓아내고 이제 뭔가 정권을 잡으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이성계의 사불가로는 제가 필기를 할까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위화도 회군과 관련된 자, 화면을 보시면 그림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슉. 자, 잠시만요. 조금만 더 늘려드릴까요? 자, 글씨가 보이시죠? 조그맣게라도 내 얼굴이 안 보이는구나. 자, 위화도 해군 보시면 위화도는 압록강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여러분 강에도 섬이 있는 거 아시죠? 뭐 우리 한강에도 여의도라고 섬이 있잖아요.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란 섬인데 요동정벌을 하러 갔다가 그 군대가 요동을 정벌하지 않고 그 이성계 군대가 그대로 돌아서 개경을 친 거죠. 그래서 회군했다, 돌아왔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그래요. 위치 보시면 위화도에서 샥 돌아서 오는 거. 오히려 개경을 쳤다라는 거. 근데 사실 최영 장군이 이성계를 군대와 함께 요동정벌을 보낸 거는 이런 의도도 살짝 있었어요. 최영 장군의 그 군대와 이성계의 군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성계가 어느 정도 역모를 꾸미려는 분위기를 최영 장군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최영 장군이 이성계의 군대를 그냥 일단 요동정벌 보내버린 거야. 가서 죽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없애버리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성계도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성계는 끝까지 사불가론으로 반대했다가 결국에는 요동정벌 나가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와서 최영 장군을 치고 우왕을 폐위시킨 거죠. 자, 옆에 사불가론 한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하다. 우리의 이 국력으로 명을 치기에는 좀 힘들다. 그런 첫 번째 이 불가론을 내걸고 두 번째, 여름에 군사를 출병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 이유는요, 여름이 농번기였기 때문이에요. 여름에 항상 한창 그 농사로 바쁠 때 군대를 증발하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명과 싸우는 사이에 왜구가 노릴 수가 있다, 침략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불가론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활이 약해지고, 활이 녹슬기도 하고, 눅눅해지고, 병사들이 이때 장마철에는 식중독이라던가 그런 각종 질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중독 같은 그런
괴질, 그럼 병 같은 게 이렇게 돌수 있다. 이런 전염병 같은 게돌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불가론을 발표를 하지만 우왕한테 이거를 올렸지만 우왕이 이걸 왕한테 전하지 않고 왕한테 아무 말도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으세요 하는 식으로 요동 정보를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아도 해군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계속 위아도 해군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위아도 해군은 그 군인들을 데리고 개경을 오히려 친 거죠. 그리고 최영을 죽이고 우왕을 폐위함으로써 정치적 정권을 정치적으로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혁명파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혁명파 신진사대부와 신흥 모인 세력의 손을 잡아서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적으로 실권을 장악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선 건국의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 순서를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을 한다. 자, 그 다음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화도 회군을 한 다음에 한 것. 자, 과전법을 시행하기 전에 일단 왕을 폐위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왕을 올리는데, 사실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는 쿠데타잖아요. 아, 제 목소리 들리세요? 잠깐만요. 혹시 목소리 작게 들리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마이크가 멀어서 목소리 좀 작게 들리면 채팅창에 써주세요. 위화도 회군이라는 건 쿠데타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항상 명분이 중요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 우왕을 폐위한 이유는 우왕은 정통 그 태조 왕건에 이어받은 왕씨의 그 공민왕의 후손이 아니라 신분의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막 이성계랑 이 신진사대부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이것은 이제 폐가 입진이라고 하는데 자, 폐가입진이란 단어는 무엇이냐? 폐,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 가짜 왕을 폐하고 가짜 왕을 쫓아내고 진짜 왕을 세운다라는 폐가입진은 그러니까 이 우왕과 창왕은 신돈의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이때 신돈의 여종이었던 반야 사이에서 신돈의 여종이었던 반야와 공민왕 사이에서 우왕이 나왔는데 이것이 공민왕의 씨가 아니라 신돈의 씨라는 거지. 공민왕은 남자를 좋아, 남색을 했고, 자제 위에서 남자애들과 막 남색을 즐겼고,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고, 이것은 신돈의 씨다. 신돈의 자식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폐가입진을 주장을 하면서 결국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세워요. 이것을 명분으로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세워요. 옹립. 자, 이 사건의 폐가입진이라고 하고 이것에 이제 이어서 이제 개국공신들한테 뭔가 땅을 하나 줘야 되는데 국가에 땅이 없네. 이 고려 말에는 이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경영하고 있었고 국가 재정이 완전 파탄난 상황이었고 땅이 없어. 나눠줄 땅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뭔가 땅을 무조건 딱다 몰수한 다음에 다시 나눠주는 그런 게 필요했어. 대대적인 전면적인 토지제도 단행이 필요했는데 개혁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자, 과전법을 전면적으로 이제 토지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자, 과전법을 시행을 하는데 과전법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전에는 권문세족들이 너무 대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대농장, 권문세족의 대농장에서 그 농민들은 노예처럼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토지 제도가 생겨졌냐면 병작반수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서 이제 경작을 권문세족의 대농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절반을 그 주인에게 떼주는 병작반수제 반을 떼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병작반수제를 금지시켰어요. 병작반수제 금지. 사실 이 토지제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세와 수취제도 부분, 수조권 뭐 나눠줘서 막 세금을 걷는 각종 땅 얘기들은 다시 제가 정치사를 싹 훑은 다음에 사회사 할때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병작반수제를 금지시키고 조세율을 10분의 1로
조세율을 10분의 1로 좀 줄여준 거죠. 병작반수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확량의 절반을 주다가 10분의 1을 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세율을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조세율을 10분의 1로 조정을 하고 이런 억울하게 뺏긴 토지, 이런 권문세족의 대농장을 이건 불법적인 토지견병이다 해가지고 토지를 싹 뺏은 다음에 과점법을 시행해서 이것을 개국공신들, 이제 공신, 이제 국가의 관료들에게 나눠준 거죠. 국가 관료들에게 이제 전국적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과점법을 시행을 하고, 자, 과점법을 시행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경제적인 실권을 장악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위화도 해군으로 장악을 하고 폐가입진으로 왕을 바꾸고 과점법을 시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조선건국에 가담하지 않는 애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나중에 다시 역모를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세력은 제거하고 가야겠죠. 자, 위험 세력을 제거하는데 바로 이때 정몽주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과점법 시행 다음으로는 반대파를 제거하게 돼요. 자, 조선공개 가담하지 않는 이런 뭐 정몽주나 이런 사람들, 정몽주 같은 정몽주나 이색 이런 사람들을 반대파를 제거하게 됩니다. 바로 선조교에서 이 정몽주와 뭐 이색, 뭐 정몽주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요 이야기 아시죠? 자, 하여가와 단심가 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여가와 단심가 보시면요, 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리,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랩처럼 표현했어요, 이방원이. 유, 그냥 우리한테 가담하라고 유, 이랬는데 결국 정몽주는 싫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라 가실 줄이 있으랴. 나는 내가 이때 정몽주가 한 명언이 있죠. 내가 섬기는 왕은 오로지 왕씨뿐이다. 이 씨를 섬길 수 없다. 한번 왕에게 그 충절을 바친 것은 끝까지 가겠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충의를 지키겠다. 그래서 정몽주는 결국 선조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철퇴를 맞고 막 죽죠. 자, 아무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반대파들을 모두 숙청을 한뒤 조선을 본격적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파를 제거를 하게 되고, 자, 결국 공양왕이 이성계한테 왕위를 나눠주게 되죠. 칸이 없네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 건국.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 자, 조선 건국 연도가 1392년이죠. 1392년 조선 건국. 그리고 나서 결국 한양을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한양천도. 개경에서 한양천도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조선 건국 순서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면, 아이고, 빨간색 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혁명파 신진 사대부들, 전도 정도전이 대표라고 할수 있겠죠? 혁명파 신진 사대부들과 신흥무인 세력이 손을 잡아서 결국 위화도 해군으로 정치적으로 정권을 잡게 되고, 위화도 해군의 이야기들은 이런 채용 장군의 요동점으로 주장했지만 이성계의 사불가론 뭐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폐가입진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과점법 시행. 간단하게 순서를 외운다면 혁명파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 손을 잡아서 첫 번째 위화도 해군,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점법 시행, 그다음에 세 번째 반대파 제거, 네 번째 조선 건국.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아신다면 이제 폐가입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고, 이거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얘네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실제로 종도전이 지은 고려국사, 고려사를 보면 신돈이 막 되게 요물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돈은 막 요사스러운 뭐 여우가 분했다. 그리고 공민왕은 개의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들의 이런 정권 교체의 명분으로 세우기 위한 내용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순서적으로 흐름을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점법 시행, 반대파 제거, 조선 건국, 한양천도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어서 제가
안 보여드린 사진 없는 것 같고. 자, 다음은요. 근세사회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세사회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필기하게 간단해요. 자, 우리가 지금 조선이라고 하면 근세사회다라고 하거든요. 근세사회라고 한다는 거는 고려를 중세로 보고, 조선을 근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 구분을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선 말, 개화기부터를 우리가 근대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18, 19세기, 막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제 뭐 조선 말에 상업의 발달과 뭔가 이제 좀 신분제의 변동, 그때부터를 이제 근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근세에서 중세와 다른 특징이 도대체 뭘까? 중세와 근세는 도대체 뭐가 다르기 때문에 시대 구분을 한 것일까라고 주장을 할때 이런 근세의 특징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서 필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세 사회의 특징. 이 말은즉 고려와 조선의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뭔가 그렇죠. 근대 뭐 근대 태동기도 있고.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중세와 근세 사회의 이런 특징 다른 점을 얘기를 한다면 딱 포인트가 이세 가지예요. 고려와 다른 점, 불교를 중시하지 않았다. 숭유업불. 이것은 모두 정도전이 좀 주장한 내용인데 숭유업불, 유학을 숭상하고 성리학을 중요시하고 불교를 엄청나게 억제합니다. 이 원인은요 고려 말에 이런 불교 사원에서의 이런 비리나 각종 폐단이 되게 심했어요. 이 승려들이 사원전을 가지고 있었고, 사원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숭유업불, 그리고 그런 승려라는 그런 뭐 신분 때문에 세금 면제도 되게 심했고 불교의 폐단이 심했기 때문에 숭유업불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을 중시해요. 중농억상. 중농억상. 자,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시킨다. 이것은 뭐냐면 농업을 중시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세금을 잘 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업을 초반에는 왜 억제시켰냐면 사치를 조장한다 해가지고 고려 말에는요 고려 시대에는 상업을 어느 정도 되게 중시했거든요. 근데 고려는 그만큼 막 사치품 같은 거 되게 소비를 많이 했어요. 원나라로부터 두려운 막 비싼 막 원나라 물건 그런 것들 사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중농억상 사치를 억제시키고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억상 정책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외교적인 부분인데 사대교린을 이제 외교를 겁니다. 사대교리는 이제 명나라에 어느 정도 사대를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우리가 이제 교린 정책으로 우리가 막 명나라의 식민지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외교적인 교린적인 식으로 사대 명과 사대했다는 거. 자 어쨌든 그래서 숭유업불, 중농억상, 사대교린 요세 가지가 근세사회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기를 해본다면 정치적으로. 자, 정치적으로는 뭐가 변했을까? 정치적으로는 뭐가 변했냐면, 그 전에 고려사회와 달랐던 것이, 고려사회에는 너무 귀족 중심 사회였고, 그런 뭐랄까, 막, 친인척끼리 결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폐쇄적인 사회였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음서제도도 있었죠. 그쵸? 이렇게 귀족들 정오품이면은 음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거를 좀 없애고, 뭐든지 과거 시험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음서제를 폐지한, 뭔가 좀, 능력 중심 사회로 조금 변신을 합니다. 고려랑 비교를 했을 때 조선은 그래서 관료 체제의 기틀을 확립한다. 뭔가 재상 중심의 체제, 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료 체제의 기틀을 뭔가 탄탄하게 마련을 하고 그리고 좀 신하들의 지위도 좀 높여져요. 경연이라던가, 신하들이 뭐 회의를 한다던가, 신하들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정승 합의제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한다던가. 우리가 조선시대 그런 뭐 드라마라던가, 영화를 보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런 식으로 막 영의정, 우의정, 막 이런 쪽에서 막 신하들이 이것저것 간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를 보면은,
아니 뭐 왕은 그냥 꼭두각시인가? 신하들이 이렇게 말이 많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이런 마음이 말이 나올 정도로 왕과 왕권도 강했지만 신하들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게 됩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것은 모범적인 유교 정치. 유교 정치에 한해서 이런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돼요. 중앙 집권 체제 강화. 자,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됐다는 부분은 이런 지방을 뭔가 지방 체제를 완벽하게 완성을 합니다. 고려 때는 지방간이 파견하지 않은 뭐가 있었죠? 속현이 있었죠. 자, 이때는 속현이 없어져요. 속현이 폐지됐다는 것은 속속들이 수령을 파견을 하고 지방간이 파견하지 않은 속현이 없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속현을 폐지시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렇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정리를 해봅시다. 자, 경제적으로도 정리를 하면 어떤 식으로 경제적으로 바뀌었을까? 자,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사실 노비들, 불법적인 노비들을 양인으로 신분을 승격해줘요. 뭐냐, 세금을 걷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양인의 수가 고려 때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양인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낸다는 거죠. 불법적인 노비를 해방해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또 농민들의 과점법을 보면 농민의 경작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줬다. 그전에는 병작반수제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땅이 없었어요. 그런 권문세족의 대농장에 가가지고 마치 이제 조선시대 말에 지주전후제와 비슷하게 전호로, 노비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기 본인의 땅이 없었는데 본인의 땅을 이렇게 다시 나눠줌으로써 농민의 경작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그러면서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더 정리를 해본다면 사회적으로는 조금 더 열린 사회가 됐다. 과거 제도가 완벽히 정비가 됨으로써 신분제 그런 신분제보다는 능력 존중 사회가 됐다. 능력을 조금 더 존중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참여도, 정치 참여의 폭도 확대됐다. 뭐, 음소제 같은 게 없어짐으로써 정치 참여의 폭도 확대됐다. 자, 문화적으로도 정리를 해본다면요. 문화적으로는, 교육 기회도 전보다는 확대가 됐고 실제로 이때 서당이라던가 뭐 사부학당이라던가 뭐 향교 그런 뭐 사람들이 뭐 만든 서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교육 기회도 확대되고요. 그리고 과학 기술도 발달하고 많은 문화재들이 이제 이때 생긴다는 거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제 근세사회의 특징은요.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숭유업불 중농왕상 사대 중농업상 사대교린 요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조선시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왕별로 한번 싹 정리를 할 건데 제 녹화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